한국 기원이 2016년 마지막 한국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랭킹에선 10위권 내에 순위 변동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박정환 구단만은 변함없이 37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7승 2패의 성적을 거둔 박 구단은 랭킹 포인트 13점을 보태며 한국 바둑의 독보적인 1인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위에 오른 신진서 6단은 입단 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신화우배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8강에 오르는 등 지난 한 달간 5승 1패를 거둔 신진서 6단은 만 17세 8개월로 역대 최연소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본인 최고 순위를 경신한 또 한 명의 주인공은 4위에 랭크된 안성준 7단으로 지난 5월 10위에서 12월 랭킹 4위까지 반년간 6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달의 랭킹에서 희비가 엇갈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최철왕 구단은 한 달간 100위권 내 기사 중 가장 큰 점수인 33점을 획득하며 순위를 4계단 끌어올려 5위로 올라선 반면 김지석 구단은 가장 큰 점수인 41점을 잃어 3계단 하락한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한국 랭킹은 매월 100위까지 한국 기사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이 2년 연속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16 삼성화재배 결승 최종국에서 본인 통산 두 번째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 터자시 구단을 맞아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열린 1국에서 불기패했던 커제 구단은 2국과 3국에 연이어 승리하며 역전승을 일궈냈고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로써 커제 구단은 올해 바이링배와 몽백합배에 이어 삼성화재배까지 제패하며 세계대회 3관왕에 올랐으며 삼성화재배 대회 2연패 기록은 8년 만입니다. 티브로드가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상훈 감독을 중심으로 박정환, 이동훈, 김승재, 강유택, 박민규 선수 등 지난해 우승 멤버 그대로 또 한 번 이뤄낸 3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종전에서 티브로드는 포스코 캠텍과 제5구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며 올해로 3년 연속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티브로드는 SK앵크린과의 준 플레이오프전 낙승을 시작으로 플레이오프에선 정관장 황진단을 2대0으로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의 챔피언 결정전 1경기는 3대1로 쉽게 1승을 선취했지만 2경기에선 최종국까지 결혼 결과 2대3으로 패하며 승부를 일주일 후로 미뤄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포 3대2로 포스코 캠텍이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가져갑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벌어진 최종전에서 팽팽한 승부를 펼친 끝에 우승 견인차 강유택의 승점에 힘입어 마침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워낙 단기전이고 이게 분위기 싸움이라 2대2가 됐을 때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 강유택 선수가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는 지난 5월 17일 개막식 이래 7개월여의 경기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오는 19일 폐막식과 함께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는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전 제22기 GS 칼텍스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예선 1차전이 열렸는데요. 예선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되며 시니어 여성 기사들과
이세돌, 박정환 구단을 비롯한 정상급 기사 271명이 참가해 19장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19명의 지난 대회 4강 진출자인 이동훈, 윤찬희, 원성진, 윤준상 선수와 후원사가 추천한 최재영 선수가 합류해 내년 1월 24강 본선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는 이동훈 8단이 윤찬희 6단에게 승리하며 GS 칼텍스배 첫 우승과 동시에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2016년도 마지막 프로기사 면장 수여식이 지난 9일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면장 수여식은 제46회 여자 입단대회와 제17회 지역연구생 입단대회를 통과한 조승아, 정연호, 차부일 초단의 선서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면장 수여식 현장에는 양건 기사회장과 김효정 이사 등 선배들이 참석해 새내기 입단자들을 축하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올해 6번에 걸친 분야별 입단대회를 통해 총 17명의 새내기 기사를 배출했습니다.